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기를 하겠습니다.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 상계참
금지품 여수량 보살 주처 불구사 열애시신 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모여낸급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시리십만개 성경 삼십구품 엄만교 공성차경 신수지 조발신시면정강 한자여시북도해 시명비로더마불법성월륜무리성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정기소지비여경 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즉시 무량법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삼양 격별성 소발심시련정가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식불모현 내인격 금인해인삼매주 건출여이 무사이 익생 만어공 중생수비 등이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구등 무연선교 자여이 기와수분 적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상엄법계 실보적 공자실제 오늘 책상에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책 한 권씩 있죠. 이것이 이제 보면 무비스님의 법화경 이야기라고 해서 제목이 이제 위에 달려 있는데 법화경 공부를 내가 한참 열심히 할 때 있었어요. 수덕사에 가가지고 그 스님들 한 200명쯤 모아놓고 법화경 강의도 하고 뭐 등등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프기 한 지금 아픈 지 16년째 됐으니까 한 2, 3년쯤 전 그러니까 한 17, 18년쯤 전에 쓴 책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불교신문에 이제 연재한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좀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법화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바, 아는 바, 깨달은 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법화경에서. 그래서 제목을 이제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책으로 불광 출판사에서 이게 출판이 돼가지고 아주 많이 그 읽혔습니다. 상당히 많이 읽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찍을 만치 찍었기 때문에 판권을 이제 나보고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표지를 디자인 새로 하고 책을 새로 이래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공양 하려고 3,000부를 일단 찍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엄경 말씀 드릴 때, 불교의 그 많고 많은 경전, 팔만대장경을 가장 그 먼저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장 수준이 높은 경전이 화엄경이고, 또 최후에 설하신 경전으로서 가장 수준이 높은 경전이 법화경이다. 그걸 이제 전통적으로는 해가 뜰 때 선조 고선, 질 때 또 후조 고선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
그런 말씀도 이제 가끔 이제 드리는데, 이 법화경도 알아야 되고, 화엄경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법화경 신앙이 우리나라에 상당하잖아요. 상당하고, 근래는 또 내가, 화엄경을 가지고 또 이렇게,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화엄경이 또 지금, 크게 회오리 바람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불자들은 이 법화경도 꼭 알아야 돼요. 근데 법화경, 저 나름대로 본 아주 중요한, 뜻을 여기에 이제 다 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28품인데 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거의 다, 막내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읽으십시오. 휴대하기 좋도록 책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어디 여행 갈 때 읽기도 하고, 이거 익숙하게 책이 나들나들 하도록 읽어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 책 선전을 잘 안 하는데,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기 복공양실에 잔뜩 쌓아놨으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셔서 그 여기에 인연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꼭 갖다 주고 싶으면 10권도 좋고 20권도 좋고 가져가셔서 그래 복공양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43페이지 교재 43페이지 제8 동진주 10주 가운데 10주 본문 10주 본문을 설하려고 어디에 갔죠? 수미산에 올라갔고 또 수미산에 올라가니까 개성으로 이제 아주 부처님을 찬탄을 하고 그 결론이 이제 이 10주 본문이고 또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르는 본문이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보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본론인 십주품 가운데서 여덟 번째 동진주, 동진 참 좋은 말이죠. 어릴 동자하고 천진하다고 하는 진짜입니다. 아주 진실하고 아주 천진하고 무슨 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거짓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성장을 하면서 이제 세상 때가 묻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거짓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이 붙기 이전 상태를 동진 그렇게 말합니다. 도인도 도를 닦아가지고 도인도 여러 가지 그 행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인 81행 가운데 영아행이 제일행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아행 동진 어린 나이의 행동이 제일 가는 행동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이제 도로 어린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를 잘 닦아가지고 정말 참마음에 이른 사람은 참마음에 이른 사람은 정말 그 천진하고 진실하고 순박한 그런 어떤 그 정신 상태에 이른다. 그래서 이제 영아행을 제일 가는 도인행이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그 정말 도를 제대로 닦은 그런 그 스님들을 보면은 참 천진해요. 천진하고 금방 또 그 있었던 일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가 되나 봐요.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나중에 이제 어린 나이가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여기 동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주에서 주 십종업이라 그랬어요. 십종업에 머무른다 그래요. 불자야 우나위 보살 동진주냐 무엇이 보살의 동진주 어린아이에 머무는 그런 그 머무름이냐 차보살이 주 십종업 하나니 열 가지 업에 머무나니 하자가 위식고 소위 신행무실과 그랬어요. 몸으로 행동하는데 실수가 없다. 허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몸으로 행동함에 있어서 허물이 없다.
실자 우리 실수를 할 때 그렇게 이 실자를 쓰죠. 그다음에 어행 무실이라 말로도 몸으로 행동하는 거나 말로 하는 것에도 실수가 없다. 우리는 뭘 움직였다 하면 실수투성이죠. 말만 했다 하면 그냥 거의 80%가 실수고 좋은 말이 한 10%쯤 되면 참 잘한 것이고 한 10%는 또 이제 크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말. 그 다음에 한 80%는 전부 실수하는 말. 특히 정치인들 말 험하게 하죠. 참 실수 잘하고 그렇습니다. 의행무실하는 것은 이제 생각으로 그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분류 참 잘해요. 신구의 그렇게 몸과 말과 생각 이 세 가지로 딱 분류하면 막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도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다. 실수 내지 허물 그런 것이 없다. 그 어린아이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어린아이는 그대로 순수하니까 뭐 말 그 몸으로 행동하는 것도 뭐 누굴 때리거나 뭐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말을 뭐 어린아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 무슨 뭐 남 모함하는 말, 남 비방하는 말 그런 거 남 흉보는 말 있을 수도 없고 생각도 무슨 뭐 속으로 저놈 죽여야지, 예, 저놈 망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할 까닭도 없죠. 그 의행무실이라. 그 다음에 수의수생과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뜻을 따라서 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십주보살, 십주보살 제 8주 정도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업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수생이라는 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김씨집, 박씨집, 이씨집에 뭐 태어났다 그러고 또 어떤 부모를 인연으로 해서 태어났다. 전부 인연 따라 업 따라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수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뜻을 따라서 태어났다. 이쯤 돼야 되는 거죠.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업 따라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 그 업과 인연 때문에 태어났는데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하고 또 이제 그때부터 실수하기 시작한다. 말 실수하고 자기 인연이고 자기 업인 줄도 모르고 업인 줄도 모르고 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 어리석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 보살은 수의수생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뭐 이쪽 집에 태어날 일이 있지만은 그런 인연이 있지만은 이번에 내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하는 집안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불법을 잘 믿는 신심이 돈독한 집안에 태어난다든지 뭐 그런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또 그 생각 따라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다음에 지 중생 종종 욕. 중생들의 가지가지 욕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중생들의 욕망 하고 싶은 거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중생들의 가지가지 욕망을 아는 것과 그다음에 중생들의 가지가지 이해를 아는 것과 소견이 어떤지 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이해한다. 뭐 지혜라고 해도 좋아요. 중생의 지혜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또 아르마리라고 해서 뭐 지식이니 또 소견이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해입니다. 중생들이 또 그런 게 많죠. 그런 것을 아는 것과 또 중생 종종 개 그랬어요. 중생들의 가지가지 경계. 그 중생들의 업과 인연에 따라서 업과 인연에 따라서 나는 인연에 따라서라고 우리가 대개 그렇지 무슨 뭐 그렇게 업을 그렇게 험하게 지었어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업도 무시 못하고 인연도 무시 못한다. 그래서 업과 인연을 따라서 어떤 경계에 태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부산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 또한 자기가 부산에 태어날 그런 업과 인연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은 역시 아프리카에 태어날 만한 업과 인연이 있어서 태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십주보살은 다 그런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태어났든지 간에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자기 업과 인연에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어떤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생의 종종 업을 아는 것과 그랬어요. 중생들 업 참 가지가지죠. 참을 가지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참 중생업이 가지가지예요. 그 뭐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차츰차츰 이제 성장하고 하다 보면은 전혀 딴 길로 가죠. 전혀 다른 길로. 그 스님들은 거의 뭐 그 성장을 해서 이제 출가를 하지만은 우리 때만 하더라도 크게 성장 못한 상태로 10대 중반에 출가하고 10대 초반에 어떤 경우는 뭐 그 10세 전에 출가한 경우도 있고 인연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는 이제 한참 뭐 10년 정도 이제 강원에서 공부하고 선방에서 공부하고 할 때는 잘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는데 한 20년쯤 이렇게 지나면은 모두 어디로 어떻게 가 있는지 잘 몰라.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면은 전혀 다르게 살아. 어릴 때 같이 공부할 때 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 그게 이제 잠재되어 있던 업이 작동을 해서 그런 거야. 한참 어릴 때 공부할 때는 잠재되어 있는 업이 안 나타나요. 어떤 상황에 딱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 성장을 하면서 업이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꽃나무를 하나 심었다. 그러면은, 그 한참 이제 성장할 때는 그 꽃이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성장하면은, 생각지도 않은 꽃이 불쑥 피는 거야. 그 꽃에서는 또 열매가 불쑥 달리고. 그와 같이 우리들 삶도 그래. 우리들 인생도 처음에는 뭐, 그만하게 모두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세월이 좀 가면은, 어떤 그 업이 잠재되어 있던 업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